동해바다에서 한 발 안쪽 송림에 둘러싸인 양양읍 조산리 마을입니다. 낙산 해변, 원조 낙산 해수욕장 이거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게 바닷가 마을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풍경이 있습니다. 생선이 꾸덕꾸덕 말라가고요. 그리고 이제 바다 그 향이 확 들어오죠. 짠내라고 하는. 근데 지금 이 마을은 딱 보이는 것처럼 전형적인 농촌 마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양양 조산리. 우리가 알고 있는 여느 바닷가와는 전혀 다른 마을인데요. 과연 조산리는 어떤 길을 걸어온 걸까요? 예전에 이 마을에 뭐 재밌는 일들 어렸을 때 뭐 아 이거 기억 남고 지금도 뭐 그게 남아 있다 이런 데 뭐 있습니까? 내가 국민학교 다닐 때 4, 5, 6학년 6시간에 4시간은 공부를 수업을 하고 2시간 동안 나물 심었어요. 그래서 2시간 동안 나무를 심고 이제 집에 가고 거기다 진흙을 이렇게 넣었어. 거기다 조금 넣고 그러고 모래하고 섞여서 이게 나무가 잘 자라도록. 그게 이제 지금 바다 해송 그 뭐 지금 뭐 이렇게 자랐죠. 엄청 크게 자랐습니다 지금. 그 뭐 속초서도 저 국민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다 여기 솔밭으로 저기 소풍같이 보면 그 뭐 그때만 해도 참 뭐 뭐야 이 쪽쪽 치다가 뭘 써가지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감춰놓고 그거 찾아서 보물 찾게 그런 거 하고 이랬지. 1960년 조산리의 모습입니다.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낮은 집들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죠. 마을 이름을 딴 해수욕장도 개장했는데요. 이것이 바로 현재 낙산 해변이죠.